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지금 홍대에 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머리를 붙이러 왔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단발머리로 머리를 자르고 나서 정말 긴 머리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머리를 붙이러 갑니다. 오, 대박, 완전 핑크핑크. 지금 제가 머리만 감고 바로 왔는데 지금 제 머리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깨에 머리가 닿으면서 이렇게 계속 꼬부러지더라고요. 제가 구독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후기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오래 가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톤다운만 했는데도 뭔가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색이 빠지는지 보시는 거예요? 고데기 열에 의해서 색깔이 빠지거든요. 비슷하죠? 네. 이제 아마 아마 빠지게 되면, 근데 얘보다 얘를 붙이게 되면 지금 당장은 똑같은데 이제 색깔이 바래질 거예요. 바래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객님 머리가 이제 탈색 머리다 보고 이제 손상고가 심하다 보니까 염색 약간 팍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구멍이 많다는 거거든요. 팍 먹는데 그 대신 팍 내뱉어요. 그래서 염색을 한번 딱 하면 확 진하게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확 밝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얘를 만약에 지금 고데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걸 붙이는데 네. 붙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경과되면 아마 이거보다 살짝 고객님 머리가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붙이고 나서 고객님 겉에 부분만 나중에 리터치나 이런 거 받으러 오실 때 한번 와 재방문해서 겉에 부분 염색해 주시면 될거. 오, 잘 찍은 거 같은데? 머리 붙여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 10년 전에요. 10살 때 붙였어요? 중학생 때. 저 26. CG 되나요 혹시? CG까지는 제가 아직 호등이 못해서. CG 될 때 그때 같이 올려주시면 안 돼요? 혹시 원하시는 CG 있나요? 원장님은 호랑이요. 호랑이요? 백두산 호랑이요. 그 검 같은 거 꽂혀있게 이렇게. 검이요? 네. 샴푸할 때 절대로 모발 부분에 샴푸 묻혀서 비비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만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리고 샴푸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머리를 감고 꽉 짜잖아요. 네. 짜시고 나서 머리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어음을 할까요? 어음. 그래서 머리 털어 가시면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다 털고 나서 이제 에센스 한 번만 발라드려요.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젖은 상태에서만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딱 한 번. 왜냐면 머리 막 두세 번 에센스 바르시면 머리 떡져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머리 말려야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막 졸리시다고 막 졸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말리시는데 두피랑 단백질 부분은 완전 신경 써서 바짝 말려주시면 돼요. 근데 뭐 머리가 거의 다 마른 것 같다 싶으면 찬바람을 머리에 한번 줘요. 만약에 눅눅한 부분이 있으면 덜 마른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바짝 말려주시면 되고, 머리 다 말리고 나서 빗질 해주시면 되는데 빗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빗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꼬리빗. 머리카락을 단백질로 잡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촘촘한 사이 부분을 뭐 도끼빗이나 커다란 빗으로 빗질을 사시면 안 돼요. 아예.
머리 붙여놨다 보니까 만약에 도둑이 안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와 저분은 시위 갔다가 집에 안 들어갔다 나왔나 이 생각하시고 시위 지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필수. 그리고 이제 뭐 주무실 때도 그냥 자면 안 돼요. 머리 항상 양갈래로 따서 자거나 이제 똥머리에요. 그냥 머리 딱 비벼져서 엉킬 수도 있고 머리 결도 뭐 상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주무시고 귀찮아도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만 묶어도 돼요? 아니요 따아야 돼요? 머리 카락을 따아야 돼요. 아... 우리 유튜브 스타 되는 거야?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제가 아직 유튜브 스타가 아니라서. 아 그래? 아 근데 유튜브 자체에 그 포샵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카메라가 진짜 잘 나와요. 안 보여. 엄청 포샵이야. 진짜 완전 아니 안 나오는 거 같아. 전화 나오는 거 카메라가 안 돼 안 돼. 아 나도 안 되겠다 야. 나상 카메라가 저희를 담지 못해. 야 우리를 이 피사체로 담지 못하네. 카메라가 자체 이 기술력으로 우리를 따라갈 수는 없네. 우리가 아직 좀 더 앞서 나간대.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데 뭐 우리 너무 이렇게 욕먹는 거 아니야?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시는 거. 근데 이거 얼마나 가요? 유지하시기 나름이에요. 이게 딱 아... 유지 기간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오래 하신다 하시면 뭐 한 최대 6개월 정도 가면 되시는데 왜 6개월 정도 가냐고 하냐면 이제 깊이 이렇게 잡아서 붙여놨잖아요. 근데 네. 이제 6개월만큼 생각해 길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밑에서 달랑거리기 불편하셔서 제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상관없으면 관리 잘 하실 수 있으면 계속하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뭐 관리 편의적으로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진짜. 거의 뭐 3, 4달 정도 하시는 분들 있고 4, 5달 근데 한두 달 만에 끝나시는 분들 아 롤드라이? 근데 관리 진짜 못하면 한 달 만에 완전 다 엉켜서 때려 오실 수 있어요. 거의 잘할 거잖아요. 네 심한 척 잘할게요. 허는 거 한번 좀 심한 척 근데 원래 제 머리가 다 대털이라서 잘해줬어. 네 진짜 잘해줬다. 머리가 제 머리랑 완전 뭐가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 자연스러워. 대박. 사실 변경이 돼요. 얘는 원단만 하면 기분이 이하로 하면 티가 많이 이거 되게 벗어 IT 안되고 70만원이니까 우리 짧은 머리가 겉에 다시 덮어줘야 되니까 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머리가 머릿결이 제 머리보다 머릿결이 좋아요. 대박.